학교 위신 추락시킨 거 네 손으로 깨끗이 회복시켜.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청아재단 네 동생한테 물려줄 거다. 재벌 사돈이 도와주면은 재단 경영도 더 쉬울 테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학교는 제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. 은별이가 집안 망신 시킨 거 잊었어? 거기다 입학식 때 독창도 못한다면서. 유명사들 죄다 불러난다 이게 무슨 꼴이야? 이사장 손녀가 무대에서 들놀이나 서고 내가 널 이렇게 못 가르쳤어?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. 이번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. 아이들 문제는 엄마랑 상의해야 되지만 이번 일은 주 회장님과 의논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. 이게 뭐지? 석훈이와 석경이 배치고사 답안지예요. 보시면 알겠지만 두 아이 정답과 오답이 일치해요. 주관식 답 글씨체도 똑같고요.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? 나한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. 애들한테는 잘 알아듣도록 다 이러지.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냥 넘기기엔 일이 중대해서 말이죠. 원하는 게 뭐지? 내가 보는 앞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이를 입학식 무대에 세울 순 없죠. 석경이 독창을 포기시켜라. 소문 안 나려면 적당한 이유는 찾아야겠죠? 지독한 감기 정도면 어떨까요? 석경이 목감기가 더 심해졌네. 내일이 입학식인데 이 상태로 독창은 도저히 무리야. 병원부터 가봐야겠어.